오늘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매각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금호산업은 아시아나 항공 매각 공고를 내고 예비 인수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겁니다. 아시아나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과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비용은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인수전이 좀 주춤한 모양새인데 채권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SK와 CJ, 하나와 GS, 애경그룹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습니다. 현재까지 애경그룹만 인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나머지 기업들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아시아나 매각에 자신감을 비췄는데요. 지난 2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 공식 석상에서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매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각 공고 이후에 앞으로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후에는 예비 입찰과 실사, 본입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 등을 제공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비 입찰 제안서 등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예비 입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후 실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본입찰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